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해양다육입니다. 오늘은 화분을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. 엑스플랜트에서 반값 세일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. 거기에서 몇 개를 주문을 했었는데요. 그 주문한 그 화분들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.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쁘더라고요. 그 색상도 괜찮고요. 다리도 괜찮고 되게 가볍네요. 가벼워서 좋네요. 예쁘죠? 되게 색감이 튀지도 않고 그래서 예쁘더라고요. 크기는 입구가 전체 입구는 한 8.5고요. 안에 입구는 7cm. 그리고 높이는 다리 빼고 한 6.5cm 정도 되는 그 크기인데요. 이것도 색감도 예쁘고 그림도 멋지더라고요. 다리도 이렇게 괜찮고요. 입구 크기는 입구 전체 크기는 한 10.5cm고요. 안에 입구는 8cm. 이것도 높이는 6.5 정도 되고요. 이것도 같은 크기인데요. 색감이 자연적인 색감인 것 같아요. 이것도 크기는 같답니다. 이거는 처음 해봤던 같은 그런 화분인데요. 이것도 은은하고 예쁘더라고요. 이거는 조금 긴 화분이에요. 입구는 똑같은데요. 좀 높이가 조금 8cm 정도 굽 빼고요. 8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인데요. 이거는 이것도 조금 긴 화분인데요. 근데 되게 조그만해요. 또 색감도 괜찮고 그림도 괜찮아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찜한 건데요.
해서 그 5개예요. 5개 주문한 그런 화분인데요. 근데 조금 제 생각하고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.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샀을 적에 볼 때는 저는 사이즈가 조금 헷갈리고 그랬었는데요. 이렇게 주문해서 보니까 조금 사이즈가 적네요. 이거보다 조금 큰걸 원했었는데, 그래도 뭐 괜찮아요. 예쁘긴 한데요.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요, 저희 집에 그 주문한 그 화분들 영상 좀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